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시카고의 우중충한 겨울이 이제 조금씩 가고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2019년 봄 컬러가 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리빙 코럴 색상 들어보셨나요? 올해를 대표하는 컬러가요. 바로 리빙 코럴이라는 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IM 뷰티스쿨 교장 이사벨라 리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올해의 봄 컬러 리빙 코럴이 뭔지 그리고 직접 우리 그 메이크업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우리 이사벨라 리 교장 선생님하고 인사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벨라 리 원장, 교장 선생님.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작년 8월, 2018년 8월에 글랜뷰 지역에 그 IM 뷰티 스쿨, 카스마탈리지 종합 뷰티 스쿨 학교를 오픈한 교장 이사벨라 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019년을 대표하는 색, 리빙 코랄 색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정확히 리빙 코랄 색이 어떤 색이에요? 리빙 코랄이라고 하면 그 오렌지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코랄 그러면 혹시 바다 뭐 산호적인 거 아닐까 그러는데 네. 그 메이크업에서는 지금 그 2019년도에 새로 유행하는 그 컬렉션이죠. 그래서 오렌지 컬러를 선정을 했는데요. 아, 지금 하고 립스틱 색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죠. 네. 아, 우리 지금 국장님도 조금 네. 잠깐 터치해서 저희 네. 그 리빙 코럴로 해서 리빙 코럴로 살짝 바꾸면 분위기가 저랑 좀 흡사해질 텐데. 아, 진짜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지금 급 우리 교장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 얼굴 메이크업을 리빙 코럴로 한번 이렇게 리터치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요. 네. 네,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리터치를 받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나도록 할까요? 그게 좋겠어요. 네. 제가 잠시 리터치 받고 오겠습니다. 네. So what I'm doing right now is kind of she has much sparkles on her face. So we want to kind of clean her under eyes to make it matte. So making it matte really kind of recedes her face. So what it does is it's gonna show that she has larger eyes instead of showing too much sparkle underneath your eyes. The sparkling doesn't look good. It looks good, but under the eyes you want to make it set. Okay. You want to make it matte. Oh, okay. So if you have too much sparkles in oil, it shows that you have more wrinkles. More wrinkles. Shows that you're a little bit old. That's why. So you wanna take it off. That's so why. So what I'm doing right now is just taking it off. Mm-hmm. And then with that, I'm setting it off with the powder. Mm-hmm. So the concealer I put under your eyes doesn't move. Oh, I see. That's my mistake. I thought if more put the the shiny. Shiny. Uh-huh. It makes your eyes look cute. I mean, look brighter, bright, uh-huh. and then look younger. No. I thought. So look up. Mm-hmm. Look up. Mm-hmm. Oh, 훨씬 낫네. So as soon you can see, as soon as I put it, her youth just came back. Mm-hmm. See? Even though I cannot take much of the sparkles underneath your eyes, it still shows to some extent that here you go too. And then all over, I would apply a little bit more powder on your face to set your face. Mm-hmm. When you set your face, I said, you look a little younger. So, oh, yeah? younger skin, okay. So you want to set it up. Even everywhere else, see? Just set it up. I want to see. You want to see? 제가 보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해 주세요. Just take the oil away. There we go. 오 마이 갓. Can I see? You can see. Can you just turn around for me?
아, 네, 정면샷을 못 보겠다. 아, 이렇게 봐야 되는데. So on the side you can see, right? Yeah. 굉장히 안정감이. A shape. Okay. Look pretty. Okay. Yes. Oh. Oh, really? You're ready for the set. Oh now. My God. Have a set. Wow. Wow. I. 따라 여러분. 자, 변신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더 영해 보이고, 그리고 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더 프로페셔널 보이는 이제 그 메이크업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코랄 색상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거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어렸을 적에는 메이크업을 사실 안 해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면서 메이크업을 안 하고 나가기에는 참 그렇고. 네. 근데 이 메이크업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좀 잘 조정해서 쓰면 네. 좋을 수 있는데. 그쵸.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터치를 해주셔서 네. 지금 제가 훨씬 더. 마음에 드시세요? 네. 네, 교장 선생님, 그럼 본격적으로 네. 리빙컬러 메이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지금 그 모델분하고 네. 지금 메이크업 선생님하고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스더 벳, 네, 네 이제 리빙 컬러리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네. 이제 계십니다. 아, 아이섀도우 먼저 시작을 하나요? 네, 아이섀도우 먼저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의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아이섀도우부터. 그렇죠. 베이스 끝나고 예, 예, 지금 베이스가 끝난 상태고 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메이크업에서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화장법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와.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 한 가지 색상을 꼭 사용하면 그게 그 너무 원색적이어서 지금 그 리빙컬러에 가까운 색을 만들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그 피부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된 목적은 오렌지지만 오렌지엔 핑크를 섞을 수도 있고요. 아. 오렌지엔 뭐 베이지 색깔을 섞어서 조금 더 그 오렌지 톤이면서도 오렌지 톤에도 굉장히 다양한 오렌지 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피부 색상 톤이나 이런 거에 맞게끔 지금 그 연출을 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지금 네. 쓰고 계시는 색상이 이제 오렌지 컬러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색에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 지금 그 모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피부 피그먼 톤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그 오렌지가 똑같은 오렌지긴 하지만 더 브라이트한 오렌지가 있을 거고 좀 다크한 오렌지가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꼭 오렌지를 써서 하는 그런 화장보다 좀 달카하면 피부톤에 맞춰서 좀 더 그 베이스에 뭐를 섞는 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집에서 화장품 쓰시다 보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라서 언젠가 다 달고 없잖아요. 나머지는 너무 멀쩡한 색 네. 컬러들이 그냥 다 남아있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냥 있는 그 아이섀도우 컬러를 보면 집에서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색상을 섞어서 지금 하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요. 아예 그 눈썹 끝까지 다 색을 저렇게 베이스로 칠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맨 그 아이라인이 시작되는 부분은 색깔이 좀 더 달카하게 들어가면서 점점 그 파스텔 톤으로 올라가면서 색깔이 좀 연해지죠. 아이섀도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네. 속눈썹을 이렇게 올리네요. 네네. 네. 속눈썹을 지금 살짝 올려서 지금 그 아이섀도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졌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네. 위로 살짝 올려주죠. 네. 네. 저는 화장을 할 때 아이라인을 먼저 그릴까 아니면 속눈썹을 먼저 올릴까를 고민했거든요. 네. 속눈썹을 올리고 나서 아이라인을 그리려고 했더니 속눈썹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나 하더니 뷰러를 먼저 이렇게 찍고 그렇죠. 네. 저희들이 그 가정에서 간단한 팁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들이 순서를 몰라서
화장을 메이크업을 다 해놓고 화장을 조금 더 그 공들여놨던 거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통해서 화장하는 법을 간단하게라지만 이렇게 배워보는 것 또한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뷰러를 찍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라인이죠. 아이라인. 아이라인. 아이라인이고 이제 그리고 바로 아이라인이 지금 시술에 들어갑니다. 언더라인은 네. 눈 밑을 언더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아, 언더라인은 맨 마지막에? 맨 그럼 마지막에 지금 아이라인 작업하고 아이라인 계시는 거예요? 아이라인 작업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아이라인. 네. 근데 아이라인을 되게 자연스럽게 끝에만 하시네요? 그렇죠. 연결 부분 되는 점에서 너무 지금 이제 우리 모델 분이 젊으신 분이잖아요. 눈꺼풀이 처진 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너무 안쪽서부터 딥하게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 눈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그 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더 딥하고 더 높게도 그려줘야 될 분이 있고 눈이 뭐 가늘거나 눈이 너무 작거나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딥 아이라이너가 들어가면 되겠지만 뭐 아주 청순하고 곱게 생기신 분이라 살짝만 해도 아마 굉장히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질 것 네, 같습니다. 벌써부터 예쁘네요. 네. 우리 지수연 PD 입이 입꼬리가 올라갔네요. 기분이 좋은지. 울지는 마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 봄이 되면 많은 신부들 결혼 웨딩 메이크업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그 자기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상 그런 것들 한번 이제 트라이 해보면서 막상 자기 그날에 너무 당황하지 않게. 네, 네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미리미리 참 메이크업도 미리 좀 해보고 자기한테 가장 뭐가 맞는지를 하고 결혼식 날 당일날 갑자기 딱 스페셜 메이크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울 수도 없고 그렇죠. 미리미리 이렇게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보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저희 학교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학교에 문의하시면 또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간단한 메이크업을 좀 어드밴스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런 짤막한 클래스를 준비해서 자기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는 그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예. 지식을 갖고 싶다든지 하면 저희 학교에 문의하시면 그래서 클래스가 매일 있나요? 먼데이 뚜루 저희가 프라이데이까지 있고요. 예, 예, 매일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반, 뭐 중급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메이크업은 이제 뭐 어떤 그 초이스를 하느냐에 좀 틀린데요. 전문적이나 아티 메이크업이냐 아니면은 그냥 베이직 메이크업이냐 아니면은 뭐 웨딩이나 파티 메이크업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IM Beauty School 그쵸? 네. 네. IM Beauty School 글랜지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국일보 사옥 2층에 저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리빙코럴 색상이 네.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여러분들 리빙코럴 색상이 보여주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때요 김 PD? 이렇게 지수연 PD가 변해가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낯설어요? 미국식 화장법 한국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그 actually 이 리빙코럴 방법은 한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면서 약간 짬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컬러 색상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톤이에요. 이게 오렌지 톤이라는 거는 옷도 그렇잖아요. 오렌지 색깔 맞아요. 되게 어려운 톤이고 쉽게 어울리지 않는 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저희 그 에시안 피플들한테는 이
오렌지 톤만 단순히 권하기가 참 쉽지 않는 톤이에요. 진짜 오렌지 톤이 맞으려면 피부가 아주 깨끗하고 아무것도 티끌 하나 없어야 되고 손도 그렇구나. 그렇고 그렇거든요. 오렌지 톤이.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2019년도에 이게 뉴 컬렉션 이 색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트라이해 보는데 뭐 나쁠 거 없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네. 와, 산뜻해 보입니다. 있죠? 산뜻하고 아주 약간 여성스러운 그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게요, 진짜. GPD가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한 적이 없어서. 그렇죠? 조금 아쉽다면 머리 메이크업을 아무리 잘해도 네. 머리가 피니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데 네. 이제 저희 조금 이제 더 시간이 된다면 머리까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훨씬 더 그 메이크업 하는 거에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 단계는 머리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얼굴에 쉐딩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마 쪽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쉐딩을 얼굴 더 줘서 작아 보이게요? 네, 얼굴 좀 더 작아 보이게 하고 더 가름해 보이게 하는 부분에 쉐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델분이요 이렇게 리빙 컬러 색깔을 하니까 그 왜 이렇게 그 10대 소녀처럼 보이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근데 지금 정말 그 나이도 뭐 젊으신 모델이 분이니까 더 하지만 네. 눈매 같은 그런 곳이 지금 눈매가 훨씬 더 또렷해 보이기도 네. 하고 소녀소녀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 오렌지 컬러가 확실히 산뜻하고 발랄한 그 색상이라서 그런지 진짜로 그 영해 보이는 효과가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는 지금 조금 더 오렌지 톤으로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는 거랑 그렇죠. 실제가 더 오렌지스러운데 네. 또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더 오렌지 톤으로 더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볼 때는 더 훨씬 더 훨씬 더 리빙 컬러 색깔에 가깝습니다. 색깔이 더 가깝게 훨씬 더 나오는데 네. 지금 확실히 발랄해 보이네요. 네. 발랄한 이미지가 아닌데도 발랄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리빙 컬러 머리 색이. 머리 색깔과 이런 것들이 쏠 달카니까. 네. 원래 모델은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발랄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생기있어 보이고. 그렇죠? 볼터치를 이렇게 리빙 컬러 색상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한번 오늘 당장 리빙 컬러 볼터치하고 립스틱 한번 사러 가야 되겠네요. 와, 이제 속눈썹 단계까지 벌써 왔네요. 네. 어떻게 변신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어머, 너무 예뻐요, 우리 모델. 우리 모델 바로 딴딴따란 결혼식장 갈게요. 와, 너무 예뻐요. 지금 모델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는지. 와. 와. So pretty. Wow, she looks totally different. Yeah, it's good makeup. Wow.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리빙 컬러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습에 도움이 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래도 2019년도에 배워볼 만한 네, 그 2019년도에 유행하는 컬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오렌지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센스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하고요.
아, 또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뭔가 메이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워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학교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오늘 수고해 주신 네. 우리 에스더 네. 네, 한번 카메라 비춰주세요. Thanks for watching. Yeah. And thanks for inviting me too. Uh-huh. Yeah, I really enjoyed this time and I wish everyone has learned something from this channel as well, you know, from this subject. So. Mm-hmm. 네. Yes. Thank you. Bye. 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